헤헷. 왕관 썼다. 해금됐어요. 축하합니다. 당신은 이 책을 통해 사랑과 야망, 음모와 복수 등 다양한 이야기를 엮어냈습니다. 이렇게 당신은 왕관을 쓰기에 적합한 작가임을 훌륭하게 증명했는데, 아니 그 악마가 이제 나온다고? 아 그래? 끝이 아니야. 아, 오, 우와, 다 지워버렸어. 악마가 모두를 비참하게 만들 것이다. 다 비웃어주마. 왜 그러는데? 왜 그렇게 화가 난 건데? 아쿠마야, 왜 그래? 오! 뭐야? 더 무섭게 유령을 겁먹게 함. 오호! 유령도 무섭게 할 수 있나 봐요. 사랑하고, 얘는 얘가 죽었다 생각하고, 얘는 얘가 죽었다 생각하고. 아하! 악마가 모두를 비참하게 왜 만들자. 둘 다 속이는 거! 이제 이해완. 빨간별 하나. 오! 슬픔. 주로 이런 거네? 배우자들이 서로를 거부해야 된대. 모든 칸을 사용할 필요는 없대. 그래. 일단 여기 에드거랑 제가 버나드랑 결혼시켜놨고, 레노라랑 이소벨을 결혼시켜놨네요. 어떻게 하면 서로를 거부하게 할 수 있을까? 일단 보자. 아쿠마의 역할은 뭘까? 또 서로를 약간 오해하게 하는 게 있지 않을까?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죽었어. 그리고 레노라한테도 죽었어. 한 다음. 좋아하는데? 자기야 살았구나! 이러는데? 니네는 왜? 아, 죽었다고 믿어선 건가? 이거 얘네 한 커플만 해서 보자. 일단 둘 다 죽었다 생각하고 서로 자기야! 아니야 아니야. 얘네도 결혼시켜. 그리고 다시 만나봐. 이러면 서로를 거부하는 거군요. 아, 그냥 한 커플만 이렇게 거부하게 만들면 되네요. 얘네랑 이래도 거부하네. 아하. 서로가 서로를 거부. 아, 얘네를 스토리로 해서 얘네로 해야만 되네. 일단 되게 못돼 처먹은 모두 슬프게 죽다. 슬프게 한번 죽여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다 죽일 수 있을까? 죽어! 됐어. 부활도 있단 말이지. 그래, 그래서 재혼해. 자, 이제 네가 죽어. 아니야, 네가 죽어. 죽어. 슬퍼. 아, 슬프게 죽어야 돼. 아, 행복하고 죽으면 안 돼. 아, 너 이 상태에서 죽어야 돼, 사실. 너 일단 죽어. 일단 죽고 부활해서. 아, 칸 부족한데. 슬퍼. 거절? 아, 그럴까? 거절을 당할까? 거절 당하면은 먼저 슬퍼지나? 거절을 당해. 아! 그러고 먼저 죽어! 일단 슬픈 채로 죽었고. 남편이 죽은 줄 아는 상태에서 죽어! 와이프가 죽고
너도 죽어! 됐다. 모두 슬프게 죽었다. 어허. 농락을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였네. 됐어. 일단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슬프게!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살인을 위한 빙의! 예? 원래는 두 번의 독살. 이게 그야말로 로미오와 줄리엣. 사랑했는데 죽어서 가슴 아파서 죽었는데 또 부활해서 아이씨 안돼 하고 또 죽었더니 또 부활한 그런 거였는데요. 어떻게 죽여볼까? 독약을? 아쿠마가 어머! 불을 붙였어. 죽었어. 불 붙인 독약을 먹었어? 부활해봐. 어머! 그걸 이 그래서 죽었어. 그래서 다시 나와서 복수해. 어? 복수해. 아. 어떻게 복수하지? 이거 왜 불타오르지? 이거 어떻게 활용하라는 거지 이거? 아니 와이프가 부활하고? 아! 이러면 죽어버리네? 예금입니다. 어! 악마는 끄떡없어. 그냥 이거 불 뿜는 애가 되는 거구나 이거. 부활. 부활해서 얘기해줘야 되지 않을까? 여보 글쎄 오늘 미치강이가 아... 아니면 죽은 게 아니야. 그래서 죽고 나서 놀랐어. 그리고 복수를 다짐해. 아니야. 복수를 다짐해. 그리고 아 복수가 안 되네. 살인을 위한 빙의. 독약을 먹는 게 빙의인 것 같다고? 이게 왜 빙의지? 아무튼 어머 그냥 죽이면 되네요. 아! 고스트버스터 증발하는 유령! 이러면 증발이야. 아! 이걸 안 죽이고 슬퍼한 다음 이렇게 죽여버리면 어? 그러려도 안 되네? 잠깐만! 어 잠깐만 죽어봐. 어! 죽어서 영혼 결혼식을 한 다음 악마가 데려가려 하면 복수 못하나? 데려가려 하면 결단을 안 내리네. 어 그거 했어. 결혼을 해서 죽은 거를 속여서 독약을 만들어서 이걸 얘가 먹고 살아있는 배우자한테 불 뿜기 했어. 그거 안 돼. 그럼 이걸 위해 뭐 복수를 하던지. 아! 빙의가 그냥 아 하는 게 빙의네. 헐. 그냥 유령인 채로 다시 크앙 하는 게 뭔 그런 거였나 봐요. 살인을 위한 빙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렇게 진행해야 돼요. 둘이 사랑했는데 악마가 거짓말로 네 와이프 죽었어 한 다음 독약에다가 불 타가지고 그걸 먹게 한 다음 와이프를 죽게 하면 레노라의 영혼이 에드거를 다시 죽여버릴 거야 하는 그런가 봐. 살인을 위한 강령? 어 약간 오히려 그런 게 말이 더 되겠다. 아 너무 빡센데요? 이중성. 두 번째 기회. 마녀가 왕자의 저주를 벗겨주다. 어? 그냥 달성됐다. 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개구리가 시련을 당해야 돼요. 개구리야. 일단 보자. 악마는 무슨 역할을 하는지. 어! 마녀도 악마한테 겁을 먹고 왕자도 당연히 겁을 먹고 악마랑 어! 악마가 뭐 한다 여기서. 아! 배에 구멍 뚫어요. 아하!
좋아. 숲에서 좋아하는데 입맞춤을 안 해줘서 개구리로 만들어서. 자, 이번엔 나랑 입맞춤하자. 안 하네. 어떻게 하면 시련을 당하게 할수 있지? 젊어져서. 뽀뽀한다. 그럼 이렇게 하기 전에 구멍을 낸 다음 가라앉아. 그 전에 사랑을 해야 되나 봐. 뽀뽀. 이러면 그냥 다 같이 죽네. 숲에서 만나면 사랑할 수 있나? 사랑해줘. 아, 왕자면 싫어하네. 아, 악마를. 아, 오! 악마를 가마솥에 넣으면 그거를 먹으면 개구리가 돼.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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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입맞춤을 거절해서 개구리로 만들고, 마녀도 개구리가 된 다음 아쿠마가 바닥에 구멍을 뚫어서 어러러러. 실현 안 당했어. 아, 개구리 대 개구리로서 사랑에 빠져. 양서류의 만남. 개구리들끼리 끼쭈 끼쭈. 마녀 개구리가. 숲에서 나짱 예쁜 마녀야 했더니 그래서 그걸 기대하고 뽀뽀를 해줬더니 아닌 거야. 그렇게 된 거야. 이렇게 해볼까 그럼? 실현당해 이러면. 아, 처음에 늙은 마녀랑 왕자가 맞나요? 왜? 처음에 늙은 마녀랑 왕자가 맞나요? 아! 먼저 사랑에 빠져야 된다고! 그러고 나서 힝! 하면은 실현. 아! 야, 이게 중요한 거야, 내이 하트가. 아, 어렵다. 잘하는 걸? 총에 쏘이는 집사! 이번에 집사를 한번 죽여보자. 자, 어떻게 죽일까? 이번에는 아쿠마의 역할이 뭘까? 총에, 물총이야? 이거 뭐야? 집사가 총을 들고, 총을 쏘면. 아! 그래서 열받아서, 아, 진짜 총을 갖다 놔야지. 이제 갖다 놓고, 이걸 가져와서, 넌 뒤졌다! 됐다. 총에 쏘이는 집사. 이건 쉬웠군. 너의 췌장에 구멍을 내주마. 또 복수. 자신의 아내를 쏘는 공작. 고발을 얘가 하면 어떻게 되나? 아, 이렇게 겁을 내 먹게 할수 있네. 악마를 봤어. 악마를 죽여야겠어. 악마를, 아니야, 내려서 줘. 악마를 쐈는데 지나가서 여보가 맞아. 여보! 맞아줘! 그림을 보고. 아, 그림을 쏴야겠어. 저 미친 그림을 쏴야겠어 했는데 거기에 공작 부인이 들어 있어서 쏴버려. 정수리를 쏴버려.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 또 공작 부인은 왜 거기 기어 들어가서 정수리를 맞았어 또. 하여간 여러분 염탐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두번 죽는 아담. 우리 아담이를 두번 죽여봅시다. 아담아, 준비됐니? 아쿠마가 이제 있으니까 말이죠. 아쿠마가. 오! 아쿠마 신한테는 혼나네. 나봉. 여기서는. 아!
여기다가 칠을 할 수 있네. 초록색. 아! 한 번 먹고 죽어서 두 번은 안 먹어. 어머! 이미 죽어 있구나. 어머 미안하다. 부활을 했는데 아쿠마가 칠을 해내서 다른 사과인 줄 알고 또 먹었다가 또 죽는 거예요? 너무하다. 아다마, 또 그게 이게 붓에 페인트 이게 질질 흘러내리는데 그걸 맛있다고 먹었니? 우리 아담이 정말 이렇게 식탐 많아가지고 안돼 안돼. 고도 그거다. 고도를 기다리며 모두의 죽음. 헉. 악마가 어! 헉! 헉!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죽어버려. 와, 이거 어떻게 해서 둘 다 죽이지? 이게 무슨 의미지, 이게? 일로도 흔들리고, 일로도 흔들린다는 건가? 아. 부서진 나무에 물을 줘서 키워요! 물을 줘서 키울 수 있어. 물을 줘서 키울 수 있어. 무럭무럭 자란 거를 또 해가지고 또 장난질을 해서 얘도 죽여. 너무하네. 이거를 이렇게 해서 얘 먼저 죽이고 나무야 나무야 잘 자라거라 해서 또 만들어서 또 죽여. 어허. 난쟁이를 놀래켜서 심장마비로 죽여보자고? 될까? 해볼게. 이거 일단 하지 마봐. 와! 안 되네. 와! 안 돼. 그런 건 없다. 아! 666! 인내심의 한계! 여왕을 톡 시키는 기사! 이거 짱 어렵나 보다. 인내심의 한계라는 거 보니까. 악마가 나보다 식물을 잘 키워? 와, 여왕님 사랑하는데 여왕님 어떻게 해야 투옥을 시킬까? 일단 납치 안 되고요. 이렇게 납치 되고요. 이렇게도 납치 되고요. 죽음은 당연히 거짓말을 시킬 수 있겠죠. 처형은 아, 이렇게 막아버리네요, 얘가. 처형은 안 되고 이것도 그런 거 없고 오케이. 납치를 먼저 해볼까? 그래서 납치를 해놓고 기사한테는 여왕이 죽었다고 거짓말을 해. 그리고 자기가 왕위에 올랐는데 풀어줄 수도 있나? 어? 구해줄 수도 있네? 어허. 결혼까지 갈까? 너와 결혼까지는 생각해야 될까? 결혼해. 아쿠마. 오! 좌절! 악마를 화나게 함! 이런 게 되네요. 이렇게 해서 아쿠마를 가둘 수 있나봐. 오! 결혼해봐. 아! 왜 결혼까진 안 해? 원래 사랑하고 결혼하잖아! 왜 안 해? 왕자에 오르면 결혼할 거야? 원래 사랑하잖아! 어, 됐다. 결혼한다. 왕관 있어야만 하나 봐. 어머머머머. 이거 목 잘라서 보여준다. 어허, 이거 안 되고. 거절을 당하고 투옥? 아, 그렇게는. 이렇게 되나? 이제 왕자가 비어있으면 내가 가질 수 있나? 어, 안 가져. 그럼 왕자 먼저 가져. 아니야, 죽어야 가져. 그러면은 거짓말로 너 나와봐. 죽었다고 거짓말하고 왕좌를 가져. 어, 왕좌를 가지면
잠깐만, 시련 먼저 하면 당해야 돼. 심장 갈라지고 여기서도 갈라지고 다 갈라진 가슴, 너덜너덜한 가슴 가지고. 어, 안 되네. 여왕을 구해주는 걸 기사가 왕위에 오른 다음에? 어, 그렇게 해볼까요? 먼저 갇혀 있다가 그럼 죽여야 되거든요. 아무도 죽여야 돼요. 그런 다음 왕위를 먹은 다음에 구해주면 열받지, 열받지, 여왕님은. 그래서 열이 받아서 납치까지는 되거든. 갇혀있어서 안 돼. 이거 어떻게 풀어주느냐 이거지. 왕자를 먹으면 풀어줄 것이냐. 운다. 어! 이제 화낸다! 그러면? 아니 안 풀어줘. 아, 납치 말고 결혼은 안 되냐고? 이 상태에서 결혼? 어, 결혼해! 싫어하면서. 싫어하면서 결혼해. 어! 그래서 죽여! 아, 찬탈자라 생각해서 죽여! 이렇게 하면. 그러면? 악마가 이걸 막아놔서? 이걸 한번, 아! 이렇게 해서 돼! 아하! 그래서? 가둔다. 와, 악마, 악마의 모든 레벨 완료하세요. 됐다, 됐다, 됐다. 와, 진짜 쉽지 않다. 진짜 어려웠다 이번 편. 악마가 여왕을 납치하고, 하여간 약간 악마가 주축이야, 그치? 이를 다 벌려. 악마 마음대로, 악마 입맛대로. 악마가 그래서 여왕이 죽은 것처럼 해. 그래서 얘가 먹어. 기사가 왕이 돼. 그랬는데 이걸 뒤늦게 발견해서 풀어줬는데 너희 자식 내 왕위를 찬탈하다니. 그래서 왕위를 다시 복권하려고 어쩔 수 없이 결혼했지만 속으로는 이를 갈고 있어. 근데 그런 이 여왕의 계획을 다 악마는 또 알고 있지. 그래서 이렇게 삼지창을 꽂아놨어. 그래서 여왕은 드디어 오늘이 날이다 하고 죽이려 했는데 안 됐어. 그래서 기사가 난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구해줬는데! 어두운 감옥에 갇혀있는 것도 구해줬는데! 하면서 이제 근데 차마 죽이진 않아 또. 어머! 감옥에서 반성하시오! 하면서 내 마음대로 상상하기. 그렇게 된 것이었다! 와, 이 마지막 별 봐. 마지막 별은 아예 이거라서 좀 다른 건가 봐. 헉! 의식이요? 오! 내 왕관 불타요! 원래 이런 거였나요? 그렇게 됐다. 아, 비밀 도장 수집이 이렇게나 많으네. 로미오와 줄리엣 도장, 베르테르 도장. 이거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구만, 그러면. 귀여워. 근데 도장이 너무 귀엽다. 와, 되게 많아요. 고스트 버스터가 짱 웃겼다. 끝. 시간이 상당히 애매한데요. 올클해요. 그럼 오늘 잠을 못 자요, 그러면. 달의 짓다? 이거는 그거 아닐까? 그 늑대인간 챕터에서 하는 거 아닐까? 와, 드래곤 왕! 여왕은 용과 결혼한다! 이거 재밌는데? 폭식! 아담과 이브가 소화불량의 거를 너무 많이 먹어서 소화불량에 걸려. 어허. 뱀이 아담과 이브를 보며 웃음도 있어. 악의 승리. 여왕은 용과 결혼한다. 이거 어디서 해야 되지? 이거다. 어? 이미 했는데? 설명을 해주자면 납치를 했는데 이걸로 변장을 한 다음 지 혼자 다 북치고 장구치고 한 거예요. 용용이에요, 여왕님. 구해드릴게요. 해서 용용인 척 결혼하는 거예요. 아주 야가 빠졌죠. 이거 어떻게 해야 어린 거랑 어쩌고라는 걸 할 수 있을까?
할아버지인 상태에서 All in love. 냠냠. 시간이 가. 알아서 죽겠지. 시간이 가고 부활해. 어. 그러면 늙은 개랑 젊은 애드거 됐다. 나이 차이. 강아지와 노인의 만남. 아이와 늙은 개. 아이는 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코수염이 자라있는 애드거를 아이라고 하는 거죠. 따라라라라란. 뭐야? 뭐가 재밌을 것 같았죠? 폭식, 폭식. 아담과 이브가 소화불량에 걸림. 아담과 이브. 여기만 많이 먹을 수 있나? 부활도 있으니까 많이 먹을 수 있지 않을까? 먹고 또 먹고 부활하고 부활하고. 아, 안 죽었구나 너 아직. 또 먹... 아, 안 먹어. 그러면 그냥 또 먹어. 벌 받지 말고. 또 먹고 자기가 맛있는 거 또 먹고 자기도 먹고. 어? 배탈 났다. 아담과 이브가 소화 불량에 걸림. 걸렸다 걸렸다. 너무 많이 먹었다. 됐다 됐다. 어, 계속 먹어. 이런 식이네. 논리 상관없이 만들기만 하면 되네. 모계사회. 한여와 결혼한 여왕. 한여랑 결혼하는 거 있었던 것 같아. 홀로 외롭게 통치하는 남자. 자, 그러면 사랑을 해보자. 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 어, 사랑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둘은 사랑을 하고 한여는 마음이 있지만 얘는 여왕 때문에 안 된다고 해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한여가 하극상을 하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납치를 해서 한여가 구해줘서 어! 사랑해요! 사랑해요! 바로 결혼 갈겨! 아! 왕을 먼저 좀 죽일까? 잠깐만. 오케이, 죽인 다음 가둔 걸 구해줘서 자 이제 사랑해봐. 오케이! 한여와 결혼하는 여왕. 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 결혼 갈겼고요. 또 여왕과 기사의 유령이 사랑에 빠지는 거. 그래, 여왕이랑 기사가 아, 뭐가 있는데. 여왕 기사. 여왕 기사. 여왕 기사. 여왕 기사. 여왕 기사가 뭐? 뭐 하라고? 제가 아까 뭐라 했어요? 여왕과 기사가 뭐 하라고?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2시간 이상 놀아보세요. 야, 재밌다. 비밀? 서로 몰라? 불륜을 서로 몰라? 아, 근데 어떻게 해야 불륜을 해? 여왕의 귀신과 기사 귀신이 사랑에 빠지는 거? 아, 그래 그래. 이거를 구해줘서 그치, 사랑에 빠지고 불륜을 저질러서 처형을 당해서 그래도 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 됐다. 됐다. 사랑을 했다. 됐다 됐다. 쉬운걸? 또 예상밖의 짝. 기사와 결혼하는 남자. 이게 말이 되나. 이게 말이야 방구야. 어떻게 해야 둘이 결혼하지? 어떻게 해야 둘이 정분이 나지? 와씨, 남자기랑 기사 어떻게 결혼 시키냐. 이거는 근데 사랑에 빠지는 것도 없어. 사랑을 했다도 없어. 괴물 챕터?
남작은 왕관만 있으면 사랑한다고요? 아, 그래요? 아, 그렇다면 가능하지 비. 못할 것도 없지 비. 뿌뿌. 자, 결혼해라. 됐다! 와, 이렇게 쉽다고? 예상 밖했자. 기사와 결혼하는 남작. 아니, 근데 기사는 왜 수줍어하면서 남작을 받아들이는데? 누구라도 상관없었던 거야? 왜? 왜 사랑하는데?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런 취향이었다고? 하, 참나. 공포 대결도 있다. 마르티니 한 잔을 마셔요. 이거는 무슨 소린지가 어려운걸? 폭식. 윌리엄 텔. 외강 내유. 교수가 울음을 터뜨림. 태초의 싸움. 이브가 아담에게 소리 지르다. 충격받은 부인들. 레노라와 이소벨이 서로 남편이 같다는 걸 깨닫다? 이거 재밌겠는데. 여기? 실망인가? 망각. 됐다. 잊어버려라. 남편이 같아! 레노라와 이소벨이 서로 남편이 같다는 걸 깨닫다. 허허. 아, 이게 순서대로 돼 있는 게 아니구나. 그냥 조건만 되면 되는구나. 오호. 아, 이게 끝이다. 힝. 또 뭐 해볼까요? 교수가 울음을 터트림 좀 궁금하다. 교수를 울려보자. 교수님, 당신의 눈물이 보고 싶어요. 교수님, 어떻게 해야 울리지? 우리 교수님? 우리 교수님은 어떻게 해야 울릴 수 있을까? 이래도 안 우는데? 완전 강심장인데? 어? 교수님, 여태 학생들을 울려오셨죠? 카르마 will hit you! 대학원생들, 방긋. 어떻게 해야 교수님을 울리지? 이 챕터 말고 전 챕터에도 교수님이 있어요? 흡혈귀? 아, 이 교수! 아, 그러네? 한번 울려볼까? 풀리는 흡혈의 저주? 눈물이 난다, 눈물. 어, 헤헤헤헤, 한다. 존이나 미나가 안타까워지면. 허! 아! 외곽내요. 교수가 울음을 터트림. 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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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면을 보시면 우네요. 드라큘라한테 존이 물려서 그걸 미나가 발견했는데 찌르질 아 찔러서 죽여버린 거야. 심장을 찔러서 미나야 네가 해야 한다. 그래서 죽어버린 존을 보니까 이제 교수가 눈물을 흘리는 거구나. 헤잉. 결국 대학원생의 죽음만이. 그랬다. 외곽내요. 사촌과의 불륜 재밌을 것 같다고? 아까 누가 그랬어요. 자, 어디서 만들 수 있을까? 햄릿, 난 네 아빠다. 난 네 아빠다. 살로메. 이거 괜찮은데. 여기 그치? 초록이가 아버지 해라. 아니다, 쬐까니가 아버지 해라. 그래서 푸름이랑 초록이가 형제. 자, 그래서 초록이, 초록이 딸. 푸름이 아들. 리 불륜을 해봐. 됐다. 사촌과의 불륜. 아이고야. 됐다. 아, 상당히 위험한 러브스토리 아닌가요, 지금? 빨리 넘겨. 됐고. 이소벨이 묘비에 대고 웃는 게 보고 싶다고 아까 누가 그랬어요. 무서운 사람인데.
묘비. 아무도 죽지 않음. 에드거랑 레노라가 사랑하는데 이소벨도 에드거를 사랑해서 이소벨이 죽은 걸 보고 기집애 잘 죽었다 라고 했어요. 이소벨 진짜 하여간 무서운 여자예요. 이소벨은 건드리면 안 돼요. 분명히 당신의 컵에 독약을 타는 여자입니다. 레노라가 잠에 빠져듬. 이건 뭘까? 베르테르. 이거 알겠는 사람. 베르테르의 슬픔. 베르테르 왜 슬픈데? 아, 그 내용 알았는데. 주인공이 총으로 자살해요. 총으로 자살하는 내용이 있나? 애인 있는 여자한테 고백하고 차여서 독약 먹고 죽어? 아, 약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실연 당해서 죽으면 되지. 아하! 베르테르 괴테 원작. 짱 쉽네. 베르테르 권총 자살이야? 아, 그냥 자살만 하면 되나봐. 셰익스피어 넌 같이 죽으면 되잖아. 그치? 죽은 줄 알고 먹고 죽은 걸 보고 먹고. Why? 레노라의 죽음을 확정시켜야 된다고? 아. 아. 죽였다가 부활? 잠깐 죽나? 잠깐 심장을 멈추게 하는 약인데 착각해서 그러나? 일단 죽고 죽은 거 보고 죽 이미 죽었구나. 부활 여기에 부활. 죽은 거 보고 먹어. 아하 로미오와 줄리엣. 그러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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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마지막! 마지막 하나 뭐 해볼까? 뭐 원해요? 타이타닉이요! 배가 부서지는 중에 실현하기? 아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소리 지르기? 통수치기? 다들 원하는 게 다양하네요. 아주 각양각색을 원하시네요. 어떻게 하면은 소리 지를까? 냠냠 먹고 하는 걸 봤는데 살아났는데 또 먹어? 아니면 얘 때문에 죽어서 얘 때문에 죽어서 부활해서 아 소리 안 지르네. 아 어떻게 해야 이브를 빡치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브가 짱 열받을까요? 어떻게 하면 심판에서 이브만 죽여? 아담만 부활해? 심판에서 이브만 죽여? 그럼 안 먹지. 죽어있다 부활. 안 먹지. 안 먹지. 겁먹었어. 그러면은 얘가 죽는 걸 못 봤어 얘는. 어 죽는 걸 못 봤어. 그래서 냠냠 먹어. 근데 줘. 나 안 먹을래. 아 그럼 사랑을 먼저 해볼래? 사랑을 해봐. 그래도 안 먹어? 안 먹어. 그래도 안 먹어. 하... 어떻게 하면은 소리를 질까? 둘 다 먹고 이브만 벌을 받아? 어 그거 괜찮다. 네가
네가 먹을 해서 먹었는데 벌은 나만 받고. 그래서 부활해서 와서 한 소리 해. 됐다! 이브가 아담에게 소리 지른다. 네가 목장을 잃었고 나만 죽었다고 살아왔잖아! 됐다. 와, 아주 똑똑해요 여러분. 타이타닉만 마지막으로 하고 접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이 해보세요. 타이타닉 어디 있지? 찾는 게 일이네. 타이타닉. 여기서 해야 된다. 헤어져야 되는데 일단 예뻐지고 사랑을 하고 구멍을 뚫고 가라앉고. 하. 배가 부서지는 중에 시련을 해? 아이 거참. 어찌하지? 사랑을 하고 다시 돌아오고 빠지면서 시련하고. 안되네. 어차피 죽으면 자동 실현인걸. 개구리로 만들면 그럴까. 개구리로 만들었어. 빠지게 하며. 아! 배가 부서지는 중 실현함. 이게 개구리 손이었군요. 자기야! 하게 됐어. 어떡해. 개구리는 받침이 있어서 살았어. 아, 배에서 뽀뽀하기 직전에 실현하지 않았을까? 뽀쪽 하려 하는데 입술만 스치고 자기야!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가슴 아픈 스토리. 이러면 끝인가 봐. 90% 했다는 건가? 아, 또 이러면 약간 승질나는데? 아, 기다려봐요. 화장실 다녀와서 하지 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두개 남았거든. 기다려봐. 다녀올 테니까. A few inches later. 그만하려고 했거든요. 아, 근데 90을 보는 순간 눈이 돌아가지 아니할 수가 없네. 레노라가 잠에 빠져듦. 뭘로 해야 될까? 레노라가 잠에 빠져들어. 어떻게 하면 코코넷네 자지? 포도주를 마시면 자나? 아, 잠깐만. 그래. 한번 만땅으로 취해보자. 주당인데요? 안 취하는데요? 알코올 중독으로 만들기. 실현을 해야. 그럴 듯한 걸. 그냥 홀짝홀짝 마시는 걸로는 안 되고 가슴이 아파서 과하게 마셔야 된다는 거군. 좋아. 결혼을 했다. 실현을 했다. 술을 진탕 마셨다. 뭐야? 더 많이 먹게 할 것도 없었어요. 그냥 그 자체가 정답이었네요. 실현해서 진탕으로 마시기. 레노라야! 이거는 뭘까? 영속성, 시간의 끝. 이건 모르겠는데? 시간의 끝? 개! 이건가? 모래 성이 만들어졌나.
뭐를 성이 만들어졌어? 야, 이런 건 기발하다. 모래시계 모래가 줄어요? 아, 모래도 줄어요? 아, 시간이 흐르는구나. 와, 이거는 그렇게 예리해야지 푸네. 나는 그거는 모르고 그냥 다다다다다 놓아봤네. 예리하신걸요? 두려움! 마티니 한 잔을 마셔야. 두려워야 돼. 왜 두려울까? 뭐 땜시. 그리고 이거는 마티니란 말이지 저택일 거야. 여기서 무서워서 공작 부인이 술을 마시면 될 것 같아요. 집사가 죽여서 총 내려놓으시고 무서워 술 내놔 안 먹어 그냥도 안 먹네? 악마를 보고 무서워볼까? 그래? 이러면 마띠니 아크마를 봤어 키야! 아까 그거 다시 가져와 어? 아니네? 마티니를 가져와 어? 그럼 다시 가져오네 이쯤에는 이제 먹지 않을까? 어? 마티니 허허 마티니 어떻게 해야 저 마티니를 먹게 할까? 계속 심부름 시켜볼까? 그럼 또 와인 가져오라 해. 또 와인 가져오라면 또 마티니 가져오라 해. 어, 마티니 가져오면 또 맥주 가져오라 그래. 이 여자가 진짜 왜 집사가 사례를 살인을 저질렀는지 조금은 알 것도 같습니다. 고발로 어? 그러면 일단 마티니 가져오라고 한번 시킨 다음 아! 이건 고발이 안 되네? 고발... 챕터로 가자 그럼 고발 챕터 내서 마티니 가져와 한 다음 여기서 여기서 볼까? 그럼 이번엔 먹을래? 아니야 총을 집사가 들고 있는 걸 볼까? 어 이제 약간 겁먹었겠지 그러면? 내려놓고 이제 순순히 드시죠 이제 쫄아서 이제 주는 대로 냅다 마신다 네네 먹겠사옵니다 집사님 제가 그간 조금 싹둥 바가지였지요. 애교로 봐주시고 공포 대결 상호 빙의 서로 죽어서 공포 대결을 하려는 건가? 아 아니 그 예전에 그 난쟁이들 나오는 데에서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 막 서로 죽이고 죽여가지고 어 이거 이제 둘이 같이 와! 됐다 공포 대결 상호 빙의 그러네 빙의가 이건가 봐 내려와서 왁 하는 게 빙의인가 봐 이 게임에서는 됐다 왕실 비밀 왕과 여왕이 서로 불륜을 저지르는 걸 발견 서로 발견? 하 서로 발견? 어떻게 자 어 오케이 자 어떻게 불륜을 시작해볼까 일단 사랑해봐 발견해봐 어 사랑해 한번 구해줘야 되는데 납치를 한번 해야겠지 아무래도 그래서 그거를
왕이 들어야겠지 아무래도. 그래서 한번 가두면 되겠지. 그러면은 사랑에 빠지겠죠. 그래서 사랑에 빠져서 발견하세요. 됐다. 왕과 여왕이 서로 불륜을 저지르고 이 개판 콩가루 집안. 아, 여기를 최종장을 안 봤네. 없을 줄 알았어. 아주 개판이에요. 윌리엄 텔 과일을 꿰뚫음. 이건 뭘까? 총을 가지고. 아! 윌리엄 텔 과일을 꿰뚫음. 뱀 눈물. 아, 이거였군요. 내 사랑하는 이브를 유혹한, 현혹한 나쁜 뱀아. 네 정수리에 종아리 꽂히고 싶지 않다면 까불지 말도록 해라. 뱀이 아담과 이브를 보며 웃음. 어떻게 하면 웃게 할까? 이미 웃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에헤헤. 아 뭐야, 짱 쉬운 거였어. 죽은 걸 보여주면 되는 거였어요. 하! 나쁜 놈의 뱀시키. 됐고요. 이 채는 다 쏜다. 먼지에서 먼지로 제의 두 조각상. 아! 이거 신 챕터에서 하는 건가 봐. 냠냠 먹고 같이 죽어서. 아! 이렇게 제가 된 걸 보여주면 되나봐요. 먼지에서 먼지로 제가 된 두 조각상. 쉽군요 이건. 달의 위상, 달의 짓다. 달을 보고 짖어. 아오! 아오! 아오, 아, 자꾸 풀리는데 말이죠. 허허. 오! 아! 달의 위상. 요렇게 마음 드는 거였어. 또다시 요렇게 달 그림이 나오게 변하지 않은 상태로 하면은 그 다음 컷이 나오네요. 아오! 드래곤이 체포되다! 드래곤아, 체포되자. 드래곤인 상태에서 체포돼야 되나봐. 드래곤인 상태에서 체포. 여왕이 말고 탐정이 먼저 봐. 그러고 잡아. 어허! 오, 똑똑했는걸? 드래곤이 체포되다. 탐정이 혼자 다 해결해. 허허! 좋았어. 두 개 남았어요. 거울이 칭찬한다? 쬐까니를. 웬일로? 아. 쬐까니. 됐다. 우리 쬐까니도 한번 사랑받아볼까? 자, 백설이가 이뻐? 그럼 백설이를 없애면 되지. 어, 됐어. 왕자가 이뻐? 그러면 왕자도 없애면 되지. 됐다. 잭까니가 이뻐? 잭까나 사랑받자. 낮은 허들. 거울이 잭까니의 미모를 보고 칭찬합니다. 털이 아주 북슬북슬하고, 어? 눈동자가 아주 땡글땡글한 게 아주 아름답군요. 됐다. 우리 잭까니도 한 미모 한다 이 말이야. 마지막! 하녀가 기사를 죽여야 돼요! 뒤통수 치기! 여기 아니야? 어떻게 죽이지? 이걸 기사가 가둬. 기사가 가둬. 안 가둬? 따봉을 날려?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지? 기사가 왕을 가도? 아, 안 가도.
어떻게 하면 아녀가 기사를 죽일까? 죽여라! 이걸 보고 왕이 먼저 밀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죽이고 왕이 기사를 죽이면 안 되는구나. 여왕을 밀어서 기사도 왕을 밀어서 기사가 불의를 참지 못해? 아니야, 잘 참아. 이걸 봐. 다 없애볼까? 불의를 참지 못해. 아니야, 잘 참아. 이게 아닌가 봐. 불륜을 봐서 왕을 납치하나? 납치하네. 구해줬네. 떠다 밀겠네. 됐네. 하녀가 기사를 죽이다. 수집 기여. 모든 우표를 모았는데 수집 기여. 수집 가도 아니고 수집하는 기계가 된 것인가나. 자, 이렇게 했어. 모든 도장을 모았습니다. 와, 이런 거 너무 좋아. 이것도 다 우표 모양이라서 더 뿌듯하지 않음? 자, 이제 100. 그렇지! 이제 좀 마음이 놓이는구나! 오늘의 방송은 이렇게 스토리텔러를 박살내고 뿌듯한 마음으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